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 떼가 겨우 사리를 채취하던 마을 주민을 공격했습니다. 허벅지를 크게 물린 주민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. 주요원 홍서표 기자입니다.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야산입니다. 인근 마을 주민 48살 오모 씨와 35살 신모 씨는 겨우 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이 산에 올랐습니다. 사냥개 4마리도 데리고 갔습니다. 서로 떨어져 겨우 사리를 채취하다 요란스럽게 사냥개 짖는 소리가 난 건 낮 12시쯤. 오 씨가 급히 현장에 가보니 심 씨가 다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. 뭐 출혈이 상당히 있었고 그 피도 많이 있었고 멧돼지가 이렇게 이제 해는 것처럼 운동장처럼 막 그냥 저거 한게 있더라고요. 심씨 옆에서는 멧돼지 6마리와 사냥개 4마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. 오 씨는 심 씨의 다리를 끈으로 지혈한 뒤 하산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. 하지만 119와 민간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심 씨는 이미 과다 출혈로 숨진 뒤였습니다. 그래서 바로 목격하는 사람이 못했으니까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멧돼지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어떻게 달려들었는지 그건 아마 저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. 숨진 심 씨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 2살, 3살 난 아이들의 우유값이라도 벌겠다며 산에 올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오 씨조차 쉽게 현장을 목격하지 못해 진상 파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지연 뉴스 홍서표입니다.